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진입니다.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.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.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두고 논란이 또 하나 제기됐습니다. 오고 가는 비행기에서만 먹은 식대 비용이 6천만 원을 훌쩍 넘는다는 겁니다. 4인 가족 기준 5년치 식대비를 그 비행기에서만 먹는 데 썼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급기야 이거 자금 유용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합니다.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.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